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엄격하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것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바로 이제 소금인데요. 오늘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이제 지켜보셨고, 또 실제 많은 분의 암을 치료하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염분 제한, 그러니까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라,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로에 가깝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 0, 가급적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거나 악화될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 인터뷰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면은 이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또뭐 의사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은 와타요 다카와 박사의 이야기인 거고, 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뭐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보시면서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셔서 앞으로 그 식사에 적용해서 드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 레슨, 와타요 다카와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은 소금 섭취를 일부러 뭐할 필요가 있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그안 먹는 거,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는 염분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즉 나트륨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섭취가 0이 된다? 그럼 몸이 위험해져요. 위험해집니다.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 염분기가 없으면은 우리 몸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러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해조류나 어패류 같은 해산물에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 뭐 짠맛이 느껴지지 않죠? 식빵에서 뭐 소금빵 아니면은, 이 식빵 100g에도 나트륨이 1g 정도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 그 식품에서 나트륨은 굉장히 흔하고 빈번하게 섭취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쳐서 먹는다거나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모를까 나트륨 외에 따로 염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팔고 있는 식빵들의 나트륨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호두를 더한 호밀 식빵 한 조각 70g에 270mg이 들어있고요. 한 조각이에요. 그 하나 한 봉지가 아니고 그대로 토스트라는 제품에는 한 조각에 330mg. 그리고 프리미엄 우유 식빵. 프리미엄 우유 식빵 뭐 짠맛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무려 두 조각에 80g에 3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크림 식빵에도 한 조각 89g에 360mg이 들어있습니다. 12가지 곡물 식빵.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나는 이 식빵에도 두 조각 80g에 3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별로 짠 식품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품에도 모두 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결코 암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식빵 외에도 모닝빵, 뭐 베이글, 크루아상 이런 데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모닝빵 그 조그만 이제 동그란 빵이죠. 거기 3개에 나트륨 390mg 들어 있고요. 베이글 한 개에는 무려 556mg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크루아상 한 개에도 나트륨이 329mg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에도 들어 있으면은 다른 우리가 짜다고 생각하는 좀 짠맛이 있는데 이런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을까요? 마테오 다카오 박사는 암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염분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염분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소금이나 간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침이나 회 사용할 때는 저염 간장을 식초나 레몬즙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내장에 걸리면은 건강한 눈에 비해서 그 각막에 있는 세포 속의 칼륨이 9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2.5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백내장 같은 눈의 노화 현상을 예방하려면은 채소 등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간장을 먹을 때도 나만의 간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저염 간장을 같은 양의 식초로 희석을 한 건데요. 보통 간장에 비해서 염분이 4분의 1.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식초 덕분에 맛을 음미하는 것도 가능해서 굉장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일석이조에 맞는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63세가 된 지금도 식문을 읽고 시력 저하 없이 모두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식초 외에도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린 국물, 고추냉이나 산초열매, 생강, 파 등을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절임이나 젓갈 종류, 어묵이나 햄, 소세지 이런 데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요. 절임이나 젓갈 뭐 이런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WHO에서 과연 하루 나트륨 섭취량 얼마나 정해놓고 있는지 봤는데 2000mg입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이거 이 양이 이제 2000mg이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4831mg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임 문화 이런 거 많죠. 거기도 생선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4280mg을 먹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러 뭐 소금을 챙겨 먹는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징어 젓갈 10g에도 얼마만큼의 나트륨이 들어있느냐? 215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젓갈을 100g 먹으면요. 이미 나트륨의 섭취량이 하루 섭취량이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소금 일부러 그 음식에 쳐서 먹지 않아도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도 88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우유 한 팩에도 11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도 65mg이 들어있고요. 쌀밥에도 6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쌀밥에도. 고등어 한 토막에 38mg이 들어있고요. 마른 김 한 장에도 26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이런 자연식품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해라. 일부러 소금 치지 말고 간장이나 소금을 먹을 때도 최대한 희석시켜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도 제가 봤는데요. 편의점의 도시락을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봤더니 편의점 도시락 한 개에 무려 1334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먹었다 이러면은
WHO 기준의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이미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라면 너무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라면에 나트륨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기본 한 봉지에 벌써 이미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와타요다카 박사 얘기 따르면은 이런 가공식품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또 소금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자연 그대로 특히 이제 해조류 뭐 이런 걸로 섭취하라고 이제 와타요다카 박사는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나트륨 섭취하면은 되는 거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 없고 일부러 먹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나트륨 섭취는 가급적 0으로 합니다.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식사 습관, 식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뭐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 가진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인터뷰했던 농부 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 했더니 그분이 이제 소금을 챙겨서 먹고 다니십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자기는 일부러 이제 챙겨 먹는 거죠. 근데 그분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진짜 그 철저하게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도시락이 약간 그 뭐 밥 김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야채 분말 수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물에 타 드십니다. 그 정도로 식사 제한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그런 분은 뭐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소금에 일부러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 뭐 김치 먹고 뭐 김치찌개 먹고 뭐 이렇게 일상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소금 섭취할 필요가 있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와타요 다커 박사님도 이제 뭐 일부러 소금 섭취하지 말라는 거고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 책들 보시고 여러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각자의 그 건강에 대한 철학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창식 원장님도 이제 소금 섭취 가급적 하지 말라고 이제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